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세대 보고 어른들은 몰라요의 송지현입니다. 오늘 어른들은 몰라요에서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과 갈등을 한 편의 드라마에 담아봤습니다. 오직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식에게 다가서는 부모님, 그리고 그것을 오히려 간섭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자녀들. 만약 그렇다면 부모님이 사랑을 전하는 방법에 이상은 없는 것일까요? 또 우리 청소년들은 부모님으로부터 무조건 이해를 바라는 것은 아닐까요? 이제부터 보실 드라마를 통해서 오늘 자녀들과 함께 이 문제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아, 넌 좋겠다. 집에 가면 칭찬받을 거 아니야. 승민아, 너 뭐라고 썼길래 최우수상이야? 응, 그냥. 나는 닭싸움을 잘한다.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보았다. 내가 다른 애들보다 힘이 센 것도 아니고 눈치가 큰 것도 아닌데. 여러 번 생각을 했지만 아무래도 우리 엄마가 치킨집을 해서 그런 것 같다. 또 우리 아빠는 회사에서 계장이라는 높은 지위에 있는데 우리 성이 양식이 때문에 양계장이다. 양계장. 예. 이리 좀 와봐. 네. 꼼꼼한 사람이 왜 그래요? 경유배에서 숫자가 틀린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럴 리가 없는데요. 가서 확인해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말이야, 사무실에 컴퓨터가 들어온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어요. 누나, 이제 끝났나 봐. 1등? 어, 세상에, 우리 승주가 1등을 했어? 아유, 잘했다, 잘했어. 근데 그걸 왜 이제서야 보여주는 거야? 응? 아유,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싸움을 잘하지만 엄마 아빠는 말싸움을 잘한다. 엄마 아빠가 말싸움을 하는 날은 꼭 아빠가 우리 방에서 주무시는데 코를 구셔서 잠을 잘 수가 없다. 엄마 아빠가 닭싸움은 몰라도 말싸움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 닭싸움은 장난이지만 말싸움은 꼭 집안에 전쟁이 난 것 같기 때문이다.
야, 양승민! 이리 와. 너 자꾸 나보다 먼저 아침 줘야 할 거야? 저 우리 반의 상쾌한 아침을 위해서. 이놈의 자식, 상 주는 날 주워 팰 수도 없고 정말. 됐다 이놈아. 우리 집 가훈의 유래? 하여튼 말은. 양승민, 전국 학생 101장 자원이다. 회장님! 아, 이 사람. 승진 시험 준비 잘 되세요? 아이, 뭐 되든 안 되든 해오는 데까지 하는 거지 뭐. 이번엔 잘 되실 거예요. 그럼 과장님 저희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예. 아이, 벌써 시간 다 됐어? 응? 아유, 이거 다 됐네. 아, 자네들 업무 다 봤나? 응? 네, 주간 업무 계획 100% 완수했습니다. 아, 그럼 뭐 퇴근들 해야지. 응. 그럼 과장님. 저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자식들 전부 입들만 살아가지고 그저 회사에서 빠져나갈 국리만 안 되니까. 야, 우리 땐 상사가 앉아있는데 어딜 감히. 차, 세상 좋다. 아빠, 이제 우리 집에 전쟁이 없는 거지? 쩌쩌쩌쩌! 조심해. 자, 여기 올라가서 잘 걸어봐. 가운데로. 옳지. 맘 됐니? 어디 보자. 오케이, 오케이. 쩌쩌쩌쩌쩌! 아, 야, 멋지다. 응? 사랑해. 야, 너 뭐 하느라고 이제 문 열고 그래? 저 아버지. 왜? 저기 저 전국 101장에서요 장원했어요. 너 글솜씨 있는 거 세상이 다 아니까 공부 좀 그렇게 해봐라. 아줌마, 아직 멀었어요? 네, 곧 나가요. 닭을 잡으러 갔나? 야! 너 말이야! 아유, 정말. 야, 야, 야. 이 인마 전화 받아. 여보세요? 토요일 날 바쁜 거 알면서 왜들 꼼짝도 안 해? 승민이 너 가게로 빨리 좀 나와. 엄마 정신이 없단 말이야. 너 지금 듣고 있는 거야?
지금 당장 나와. 알았지? 빨리. 아, 전화한 지가 언젠데 이제 나타나서 어디다가 성질을 부려? 아, 갔다 오면 되잖아요. 많이 늦었으니까 무조건 죄송하다고 해. 알았지? 에이씨, 531동이 어디야? 아니, 언제 주문했는데 이제 가져와?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배달이 많이 밀려서요. 그래도 직접 가서 시켰으면 이렇게 오래 걸렸겠어? 밥 다 먹었는데 이거 누가 먹나? 아니, 아줌마, 드실 거예요? 안 드실 거예요? 뭐라고? 쬐끄만 게 어디서 되레 큰 소리야? 야! 닭집이 거기밖에 없는 줄 알아? 아줌마, 언제 봤다고 반말이에요? 어떤 놈이 이렇게 떠들어? 그냥 모가지로 확 비틀어버릴라. 야! 너 거기 안 서! 팔자이도 없는 장사라는 게 나 혼자만 잘 살지는 거야? 왜 다들 나 몰라라 하는 거야? 아, 여보. 근데 일 얘기하자니까 참. 아우.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이 사람 정말 왜 이래 오늘? 승민이, 너 이 녀석. 아파트 단지에서 손님 하나 떨어지는 게 이게 보통 일인 줄 알아? 아니, 그 사람들 그런 족속들이라니까. 엄마, 미안해. 내가 일찍 왔어야 되는 건데. 하여간 오늘 이 자리에서 양당간의 결정을 내리자고. 나 혼자는 못하니까 도와주든지 다 때려집어 치우든지. 아이, 정말. 야, 할래면 좀 똑똑히 좀 해라. 아유. 언제네?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공부만 하면서. 얘가 지금 뭐라 그러는 거야? 아, 엄마도 확실히 해줘. 밤에는 과외고 뭐고 그냥 배달해? 그래 이 녀석. 너 말 한 번 잘했다. 너 공부만 제대로 못했단 말아 그냥. 왜 요즘 우리 아버지는 무슨 말을 못하게 하냐? 이야, 아직도 아들 말을 들어주는 부모도 있단 말이야? 엄마한테도 큰 소리는 쳐놨는데 앞으로 공부 갖고 시달릴 거 생각하면 어우, 그 잔소리.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냐. 부모 교육은 그 어릴 때부터 시켜야 한다고. 부모 교육? 그런 단어도 있었어? 형, 용준이 얘가 가출을 7번씩이나 했다는 거 아니야. 그쯤 하니까 부모님이 싹싹 빌더래. 아마 손금이 다 지어졌을 거다. 야, 그 말은 쉽지만 다 나름대로의 그 아픔이 있는 거야. 한때는 이 몸 전체가 우리 아버지의 축구공 됐다가 야구공 됐다가 했으니까. 암. 말하자면 고진감내의 세혈이었단 얘기지? 아니, 오비락인가? 야, 그게 어떻게 오비락이냐? 대도무문이지. 근데 그렇게 가출까지 해서 부모 교육을 하려는 건 뭐야? 그거? 반거흐 때문이지. 그 세계를 어떻게 칼잡이들이 할 수 있겠어? 반거흐에다가 칼잡이? 얘네 부모님이 두 분 다 외과 의사시거든. 아, 반고흐. 치. 자식 키우기가 이렇게 힘들어서야 원. 아유, 과장님도
요즘 자식 이기는 부모 보셨어요? 에이, 네? 다들 그렇게 생각하니까 문제란 말이야. 젊은 애들 비위나 맞춰주려고 그러고. 아이, 과장님, 비율을 맞추라는 게 아니고요,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니 그 TV에 나오는 거 미친놈들 날뛰는 꼴을 이해하란 말이야. 애랑 좋아서 그걸 박수치면서 보고 있으라고? 과장님 흘러간 옛날에 좋아하시는 것처럼 애들은 그냥 신나고 확실한 음악이 좋은 거예요. 아, 세월도 참. 아니, 쉽게 말씀드려서 그 과장님 김치찌개 좋아하듯이 짜장면이나 뭐 비빔밥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됐네 이 사람아, 나 요즘 김치찌개 매워서 못 먹네. 원래 이산탄은 자연환의 색채로 나왔고 그리고 이산탄은 인식체의 변화 속에서 자연환이 인상파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자신의 개성을 강조했던 후기 인상파였는데, 고은은 그 파리의 대도시 생활에 식증을 느낀 나머지 밝게 빛나는 태양빛을 따라 남프랑스의 아를로 갔어. 아, 너희들 고갱 알지? 고갱과 공부자업을 하고 누가 성격체를 받는 그 일자로 묶은 아를이야. 그야말로 공부를 생각하지 않고 정면적으로 How you suffered for your sanity and how you tried to set them free. They would not listen, they did not know how. Perhaps they'll listen now, for they could not love you. But still your love was true. And when no hope was left in sight on that starry, starry night, you took your life as lovers often do. But I could have told you, Vincent, this world was never meant for one as beautiful as you. 어? 다 됐어? 야야, 됐다 됐다. 야야, 아유, 일어나, starry, 일어나. 아유, starry night. 야, 아유. 이야, 김고호, 야, 이건 보통 실력이 아닌 것 같은데. 형이 뭘 한다고 그래? 야, 아직 멀었어. 아버지 한판 할 때마다 몇 번씩 손을 놨었거든. 야, 근데 니네 부모님들은 왜 그러시는 거야? 맞아, 21세기에 당구를 말이야. 하나밖에 없는 아들 대를 이어 의사가 되는 거지 뭐. 그럼 소원 좀 들어드리지 그러니? 그림은 취미로 하고 말이야. 애가 갑자기 썰렁하게 왜 그래? 야, 넌 부모님 소원 들어주려고 사는 거니? 넌 공부도 잘하잖아. 괜히 시끄럽게 할 필요 있냐는 얘기지 뭐. 공부? 내가 하긴 하는데, 야, 사실 그게 어디 인간이 할 짓이냐? 아,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어? 사람 하나 쓰자고 했잖아. 그걸 누가 몰라요?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그런 거지. 야, 송민아, 너 이번 기회에 말이야, 그 머리 좀 팍 쳐버려라. 어? 야, 그 잘생긴 이마 다 가린다. 그리고 그 옷은 뭐니? 응? 어? 사는 녀석 그렇게 외양에 신경을 쓰니? 전 이게 더 편해요. 단정한 몸차림에 올바른 정신이 베끼는 거야. 아빠, 요즘은 개성시대잖아요. 그래요, 그저 자기 할 도리나 잘한대요. 난 그런 거 포기한 지 오래라고요. 아, 이 사람 오늘 왜 이렇게 후하고 그래? 어머, 아. 나도 여유만 있으면 그렇게 못된 사람 아니라고요? 아, 참. 그 우리 회사 앞에서 붕어빵 파는 아줌마 있잖아. 그 아줌마들이 이번에 서울대학 들어갔대. 응? 어, 왜 그 매일 밤 나와서 자기 엄마를 돕는다던 그. 그래, 그 녀석 언제 그렇게 엄마 도와주고 공부했어? 참 기특한 녀석이야. 너희들은 행복한 줄이나 알아? 잘 알죠. 얘네들이 고생을 해봤어야 알지. 예, 너 밥 다 먹은 거야?
야, 승주야! 아, 얘. 네? 얘 저 좀 빨리 꺼라. 어? 네. 아이, 보기 싫은 녀석, 아주 원시인 같은 녀석이 아주 시도 때도 없이 나와. 정훈이 형! 아유, 정말 쟤, 저, 그 불만 요인이 뭐야, 쟤? 저도 이제 머리 좀 컸다고 괜히 그러는 거겠죠, 뭐. 정맘때 스트레스 막 쌓이 그래요. 거기다 밥 먹는데 그러시니까. 예. 뭐 아빠가 그 못할 말 했니? 자극 좀 받아서 열심히 공부 좀 하라고 그랬지. 에휴, 요즘 애들은 도대체 속을 알 수가 없어요. 에휴, 그나저나 얘는 또 어딜 간 거야? 아니, 그렇게도 마음에 안 들 거면 왜 나아가지고 속들을 썩냐고. 아우, 열받아 진짜. 승민아, 내가 왜 1년 휴학했었는지 모르지? 원래 우리 집은 강원도 산골인데 정말 어려웠거든. 근데 엄마가 남자는 큰 물에서 놀아야 된다고 날 서울로 보내셨어. 놀기는 어디서 놀아? 큰 물에서 공부하라는 소리였겠지. 어쨌든 서울에 올라온 지 한 달쯤 됐는데 엄마가 쓰러지셨어. 그럼 엄마 간병 때문에? 그래. 근데 3개월 만에 아버지 곁에 묻어드렸어. 그리고 나서 형은 좋겠다. 신경 쓰이게 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말이야. 아, 그런 뜻이 아니라 저, 형, 내 입장 대봐. 엄마, 나 3만 원만 줘. 내가 또 돈을 어디다 쓰려고 돈을 3만 원씩이나 달래? 어, 나 참고서 좀 사야 돼. 너 참고서 산 지가 며칠이나 됐다 그래? 아,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몇 권도 살 거 있다고. 누나 거 그냥 쓰면 안 돼? 엄마, 내 건 지난번에 다 줬잖아요. 참 이상하다. 넌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드니? 돈 드는데 할 건 왜 보내? 예, 예, 승민아! 돈 가져가! 아, 어차피 줄 거면 그냥 주면 되잖아. 이건 정말... 냠마, 아무 소리 안 하고 돈 주면 그게 부모냐? 자식. 아, 야, 참! 그 부모 교육이라는 거 말이야. 그거 아직 안 늦은 거지? 아서라 아서 그 아이 쌍방 안에 비투성이 되는 거야. 요즘 같아선 어차피 상처투성인데 뭐. 용기를 가져. 여기 산 증인이 있지 않냐? 아니야. 난 작년에 단식 투쟁까지 했는데도 결국은 졌어. 괜히 배만 고팠다니까. 왜 이렇게 과격하냐? 아니, 다른 방법은 없는 거야? 글쎄. 없는 건 아니지. 뭐, 뭔데? 오늘 토요일이지. 햄버거 사. 아이고. 사장님, 잘 보셨죠?
아이고, 잘 보고 먹고 정말 끝나니까 속이 후련하고만 시원하네. 이제 차장님이라고 불러도 되는 거죠? 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오늘 오후 약속이나 비워둬. 어? 내가 오늘 한 잔 살게. 응? 이야, 차장 턱입니까? 아, 자네들 왜 이렇게 놀리고 그래? 참 잘. 야, 나 진짜 아버지 신났어, 신났어. 오늘 정말 술 잘 마시고요. 노래 진짜 좋았습니다. 아, 아빠의 청춘. 이거 끝내줍니다. 괜찮았어요. 과장님, 이번에 꼭 승진하실 겁니다. 아, 됐네, 사람아. 자, 우리 시간도 괜찮은데 우리 한 잔만 딱 더 하자. 어디 가서 할까? 과장님, 들어가셔야죠. 아, 들어가셔야죠. 야, 빨리 가자. 아, 저, 저희 먼저 가겠습니다. 네. 아, 이 사람들아. 여보게요, 여. 와, 그냥 속이 다 후련하네. 어때? 상처 좀 아물었어? 어, 야, 근데 그 반창고 진통제 성분이 있는 거냐? 그 효과 좀 있다. 아, 이거 술 엄살이었어. 춤추면서 노래하는 거 보니까 그 인간의 모습이 아니더라고. 에, 잘 놀았으면 됐지 뭐. 야야야, 우리 그만 철수하자. 응? 그래, 나 오늘 또 늦으면 진짜 맴매할 거야. 그래. 승민아, 너 내가 아까 말한 거 명심해야 돼. 성적이 올라야 심신이 편안한 거라고. 그리고 부모님이 널 믿게끔 하란 말이야. 참, 이건 내 대사가 아닌가? 너나 잘해, 임마. 명심해. 성적이 올라야 심신이 편안한 거야. 결과야 나와봐야 알겠지만 영 그러네. 이번에 또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에이구, 그만둬야 되겠지 뭐. 아, 무슨 말을 그렇게 남이 얘기하듯 해요. 그만두면 또 어쩌고요? 아휴, 그때 가서 생각해보자고. 하여튼 이 녀석 불 켜고 자는 데는 뭐 있대니까. 승민아, 일어나 밥 먹어. 몇 시인데요? 8시야. 빨리 일어나 밥 먹어. 조금만 더요. 아이, 얘는 일요일이면 이렇게 퍼질러 잘 생각만 한다니까. 너 빨리 일어나. 중간고사인가 하는 시험이 며칠이나 남았다고 이래. 빨리 일어나. 아휴, 엄마 좀 내버려 둬요. 안 샜단 말이야. 밤샜다는 놈이 자고 있어? 아이고, 그래.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더니. 너 성적 어떻게 나오나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승민아, 내 생각엔 부모님들이 널 믿게 해야 돼. 표정은 뭐 지금 좋은 놈보다 표정은 정말 괜찮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친구들이랑 도서관 가기로 했어요. 조용한 집 놔두고 왜 이러고 헤매고 다녀? 집에선 집중이 잘 안 돼서 그래요. 혼자 있는 방에서도 집중이 안 되는 녀석이 떼져서 도서관 가면 집중 잘 되겠다. 아까 저희가... 아, 여보 왜 그래. 야, 승민아 빨리 갔다 와. 어?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잘하는데 시비 거는 부모 아무도 없다. 그래, 너 성적 어떻게 나오나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우리 집 공기가 여전히 썰렁하거든. You understand? I understand. 자식. 왜 이렇게 늦어? 밥은 먹었어? 라면이나 하나 끓여 먹으면 돼요. 집이 지옥 같다는 놈한테 밥은 무슨 놈이 얼어 죽을 밥이야. 집이 지옥 같다니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 얘한테 물어봐. 그게 무슨 소리야? 이제 아들 일기장까지 훔쳐보세요. 아버지 그렇게 할 일이 없냐고요. 얀마 네가 똑바로만 하면 내가 이러겠니? 제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요? 예? 야 네가 삐딱하게 나오니까 그렇잖아. 뭐라고? 네가 이 세상의 모든 고민 다 짊어졌니? 인마 너 혼자서?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어요. 아버지는 제 나이 때 고민도 안 하셨어요? 이렇게 작은 고민도 못 쓰냐고요? 야 너 요즘 말이야 인상 팍팍 쓰고 그러는데 너 우리 때 비하면 요즘 마 천국이야 인마 천국! 행복하시겠어요. 천국에 사시니까요. 뭐라고? 아니 아니 당신 똑바로 봐도 저런 놈 납서 그래 좋다고 미역국을 먹었단 말이야? 앞으로 장사고 뭐고 다 때려치고 저놈 새끼 교육이나 잘 시켜. 장사는 누가 하고 싶어서 해요? 당신이나 잘해요. 내가 누구 때문에 그 잘난 걸 하는데 그래? 아니 이 여자 정말. 관련된 건 다 박살났나 봐. 반에서 1등이 8번째 가출이라. 형, 이제 용준이는 어떻게 되는 걸까? 일주일쯤 있다 돌아온다고 했어. 용준이는 돌아와도 이젠 이과야. 아니, 왜? 부모님인 여성 몰래 학교에다 손을 썼나 봐. 아무튼 그놈 이과로 옮길 것 같아. 그럼 의대에 가는 거야? 학교를 계속 다니는 조건으로 독일 유학을 보내달라고 하겠대. 물론 의대 쪽으로. 자식, 그럼 결국 두 손 든 거네? 아니, 독일에 가서는 프랑스로 옮겨가지고 미술을 할 모양이야. 진짜야? 너한테 전해달라면서 뭐라는 줄 알아? 부모 교육은 조기 교육이 아니라 평생 교육인 것 같대. 아, 졌다 졌어. 아 형, 뭐 그런 괴물이 다 있어? 참, 승민이 넌
괜찮겠어? 글쎄, 용준이 말을 거꾸로 하면 성적이 떨어졌는데 시비 안 걸 부모도 있을까? 생겨나오는 세상이라 가만히 있다가. 너 이걸 성적이라고 받아왔어? 어디 한번 말 좀 해봐. 그동안은 내가 괜히 잔소리 했는 줄 알아? 기말고사 때는 한번 잘해볼게요. 그 소리를 내가 몇 번째 듣는지 몰라. 네 누나 좀 봐라. 언제 성적 갖고 이런 소리 들은 적 있디? 엄마, 승민이 잘할 거예요. 그냥 아무 대학이나 갈 거면 상관 안 하지. 좋은 대학 들어가야 제대로의 사람 대접을 받는다고. 너 우리 회사에도 그렇다. 인류대학 출신들이 꽉 잡고 있어요. 어? 참. 아이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말이야. 어? 그 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둘러리밖에 못 돼요. 어? 우리나라가 뭐 국제화다 세계화다 그러면 되지만 지금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야, 현실. 이게. 아, 알고 있어요. 야, 너 말이다. 그 학생 시절 그 짧은 동안 남보다 좀 더 참고 고생하고 인내하면은 성인이 돼서 남보다 더 멋진 인생을 소홀하게 살 수 있단 말이야. 아빠 그걸 아니까 너한테 얘기해 주는 거 아니니? 그래서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그걸 알겠다는 녀석 목소리가 왜 이렇게 시큰둥해? 어? 얘야, 어? 우리 땐 여건이 좋지 않아서 이렇게 못했지만 지금 부모들이 다 뒷바라지 해주는데 뭐가 부족하니? 뭐가 부족해? 얘기 좀 해봐. 아니 저 부족하다고 한 적 없어요. 부족한 거 없다는 녀석이 도대체 왜 그래? 아, 전 좀 내버려 두세요 얘. 저도 하느라고 했다고요. 야 인마, 야. 근데 너 맨날 똑같은 밥 먹고 이 모양 이 꼴이냐 그래? 정말이에요. 아버지가 양계장이든 양과장이든 늘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그 마음으로 글 써서 상도 탔고요.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기분 좋으세요? 야, 성민아. 이게 아버지 기분 좋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다 널 위해서 인마 지금 어렵게 하는 얘기 아니니 이게. 그럼 저도 아버지 위해서 한마디 할게요. 아버지 왜 그 나이 먹도록 겨우 과장이세요? 어? 똑같은 밥 드시고 말해요. 아, 뭐, 아, 이 자식이 정말. 아빠. 이, 아빠. 벌떡 그냥 자식 같으냐고. 뭐야, 아빠. 복잡한 세상은 해결할 수 없다 해도 언젠가는 좋은 날이 다가올 거야. 살아간다는 건 이런 게 아니겠니? 함께 숨 쉬는 마음이 있다는 것, 그것만큼 과장님, 저희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응? 그래, 그래. 정병훈 씨. 환장 받으시죠? 과장님, 공부 잘하는 모습 보고 기특해서 그래, 공부 열심히 해라 라고만 해도 잔소리로 들릴 때예요, 그때가. 답답한 사람 같으니라고. 아, 그럼 부모가 자식한테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아이, 그만큼 과민에 있다는 얘기겠죠. 과장님, 생각을 해보세요.
애들은 잠에서 깨어날 때부터 단서를 줄 때잖아요. 응? 빨리 일어나라. 일어나면 밥 먹어라. 늦겠다. 어디 그뿐이에요? 학교에서 막 돌아오는 길로. 야, 넌 왜 이렇게 공부 안 하니? 정말 미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아, 부모 말 들어서 잘못된 자식 있나? 네, 말해. 과장님이 틀리다는 게 아니라요. 애들이 얘기를 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아니, 누가 얘기를 듣기만 하는 자리에 가고 싶겠냐고요. 맞아요. 과장님께서도 그냥 시간 좀 내셔서 이 생각 저 생각 주고받으세요. 아주 다정한 친구라고 생각하시고요. 됐어, 이 사람들아. 야, 술 한 잔해. 대체 얘가 어딜 가 있는 거야? 가까운 친구들한테 다 연락을 해봤는데. 네 아버진 참 속도 편하다. 어쩜 저렇게 꼼짝도 안 하고 계시니? 에이, 솔직히 보세요. 과장님이 그만할 땐 뭐 안 그러셨어요? 한 번쯤 속 안 썩인 사람 있냐고요. 지난번에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다는 얘기할 때 너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미안해 형. 그땐 있잖아, 내 경험인데 부모님은 영원히 죽지 않아. 그래서 우리한테 영원히 신경 쓰이게 하는 거야.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뭐래? 신고 들어온 거 없대요.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 승민이 그럴 애 아니야. 이 녀석이 정말 가지가지로 속을 썩이네. 엄마, 아버지, 왔어요. 너 술 먹었니? 아니 이 녀석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응? 죄송합니다. 술을 좀. 아니 이 녀석이 어쩌려고 이 모양이 됐어? 생전 술도 안 먹어본 녀석이. 언니 생겼습니다. 아이고 저 승재야, 뭐 얘 좀 붙잡아요.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아이고. 아버지, 죄송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송민이 자. 아유, 제가 뭐가 되려고 저러죠? 어? 송민이 자냐고. 아, 뭐라고 혼잣말로 그냥 떠들어대는데 그냥 나왔어요. 아유, 속상해서. 아, 근데 당신은 왜 한 말도 안 하고 계세요? 너 물수건으로 얼굴 좀 닦아주고 꿀차 한 잔 먹여.
아버지! 전데요. 좀 급해서요. 아버지 빨리 좀요. 네. 너 오늘 저 점심 때 회사도 좀 나와라. 왜요? 글쎄 나와. 아주 다정한 친구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오래간만에 나하고 점심 식사하자. 널 만나는 동안 난 세 번이나 널 배신했어. 오직 너만 생각할 거라 넌 믿겠지만 이거 맞죠? 이게 현실이야. 아무것도 맞다 이원신. 야 이원신 이름으로 합니까? 노래 제목으로 합니까? 이거 찾으려고 지금 몇 시간 헤매고 다녔네. 참 신세대 아빠이시네요. 예? 신세대고 신세대고 간에 말이오. 이건 완전히 자식하고 전쟁이요 전쟁. 네? 적을 알아야 이길 거 아니오. 이기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 치과 녀석이 날 또 이기면 어쩌겠소. 그래도 명색이 내가 앱인데. 응? 아가씨, 준비됐죠? 네. 사인만 하세요. 오케이. 성민이 너 속 좀 괜찮니? 예. 그 해장국이라는 거 직방인데요? 맛있게 드세요. 야, 미안하다. 아버지! 안나, 너 또 가운 깰 거야? 응? 안 깨게 해주십시오. 뭐라고? 자, 아빠 화이트 한번 하지. 와서. 화이트. 멋지게 살자. 응? 예. 그래. 마셔.